여기 왔는데? 뭐? 그냥 무조건, 제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. 잘못했다고. 내가? 그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몰라. 진짜야.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화가 좀 누그러질 거야. 동석씨 제발. 김정씨 거기 있으면 나 좀 바꿔줘. 내가 부탁해볼게. 아,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동석씨! 알고 있었냐? 뭘? 내 심장을 원한 게 너였냐? 아, 내가 원했다기보다는 내 몸이 필요로 했던 거겠지? 왜 나였냐? 가족 도시 자란 너한테 가족이 되어주면서까지 왜 나여야만 했냐? 결국 당신한테도 뺏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. 아니, 오히려 더 안겨준 거 아닌가? 한때나마 가족이란 것도 느끼게 해줬고, 돈도 줬고, 명예도 안겨줬고, 평생 꿈꿔왔던 거 한꺼번에 다 줬잖아. 아무것도 뺏은 게 없다고? 당신 입으로 얘기했잖아. 원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. 단지 잠시 줬다가 뺏었을 뿐이야. 당신이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. 너는 내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가지는 게 나을 뻔했다. 너는 내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갔어. 그래서 나 죽이려고 온 거야? 너도 알고서 속였다면 너 역시. 아, 찔러 그럼.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? 그딴 칼이나 들고 협박이나 한다는 거야. 왜?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. 찔러라. 대신 한 방에 죽여. 심장을 갈아치우고도 살아난 놈이야. 근데 내가 또 살잖아. 그땐 내가 너 죽인다. 여보! 지혁아, 동석이는 죄가 없다. 다 내가 시켜서 한 짓이다. 내 아들 살려보겠다고 다 내가 꾸민 일이다. 그러니까 제발. 왜 그랬어? 나한테도 아버지라고 했잖아. 내 손 잡아주면서 날 위해 눈물도 흘렸잖아. 내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. 나 이 새끼야! 당신 저 데리고 가지 못해! 나 이 새끼야! 불쌍한 우리